자, 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현영기경 3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 제목은 단정세. 100이 둘 차례고요. 단순한 형태의 단한 집분. 자, 요 100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. 건너붙이는 것이 수는 수인데, 뭐, 오로지 건너붙이는 수밖에 없는데, 그 다음이 어렵다. 자, 이 문제는 100이 둘 차례고요. 뭐, 나 일자는 건너붙여라. 자, 이때 흙이 끊는 수는 여기가 끊어져 갖고 A와 B가 맞보기가 돼 갖고 이걸 이 짠이 이쪽이 잡히고 그렇죠? 나를 짠을 건너붙일 때 무조건 끊으면 안 된다. 맞보기가 돼서 이때는 이렇게 받는 수가 있죠. 자, 이때 살리려고 이렇게 넣으면은 연결이 돼 갖고 이쪽은 무조건 귀에서는 한 집이 되고요. 이쪽도 뭐 일로 먹여 치워봐야 그렇죠? 여기가 한 집이 되고 이때 치중을 하는 것도 이어서 아무 수도 안 됩니다. 뭐 설령 먹여치기가 뭐될것 같지만 그렇죠? 먹여치면 있고 뭐자 이건 완벽한 삶이 되겠죠. 그냥 날짜 건너붙이니까 흙이 여기 막았을 때요세 번째 수요 수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. 자 여러분. 이걸 연결을 한 다음에 치중을 하면은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 너무 고맙겠죠. 왜? 먹여치고 먹여치고 이걸 젖히면은 여기선 한 집밖에 안 되니까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길 막아서 아무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이거죠. 일단 건너붙이는 거는 알겠어요. 이때 수순의 중요성이 나오죠. 이때 치중을 여기 먼저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를 못 막는다는 거죠. 자, 여기를 막으면 100이 여기를 끊었을 때이세 점을 살리기 위해서 단수를 치면 이쪽 단수가 성립이 돼서 이세 석점이 끊어져서 100이 살죠. 그 여기를 놨을 때 이쪽을 나가는 수도 있죠. 이걸 잡으면 일로 단수 쳐서 놓으면 후순위가 살아야 되잖아요. 자,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중수가 이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? 이렇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. 이때는 오로지 이수. 이제 수순의 중요성이 성립이 되죠. 이때 이제 100이 여기로 오면은 흙이 놓을 때 먹여치고 먹여치고 뭐 여기를 잇는다 치면 이쪽을 젖혀서 수가 났습니다. 이 흙이 전멸을 했습니다. 자, 이 수순의 중요성이 이렇게 여길 놓고 놓은 다음에 치중을 하면 이렇게 받아서 아무 수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 교환을 하지 말고 먼저 치중으로 가니까 꼼짝이 없습니다. 설령 이거를 잡는다 그러면 이로 나와서 양단수가 돼서 그쵸? 100이 쉽게 살아버리죠. 일로 잡아도 나와서 어차피 양단수가 되고 그래서 오로지 여기 놓는 수 외에는 없어요. 이것도 이쪽을 놔서 일로 단수 쳐서 끌어지고 그래서 오로지 이수밖에 없을 때 연결을 하니까 아까 수순하고 비교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절묘한 수순의 묘죠. 이해되시죠? 자, 그냥 여기부터 놓고 치중을 하면 이렇게 받아서 아무 수도 안 된다. 근데 요걸 잊기 전에 요 치중수만 발견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. 자, 300몇번 문제죠? 329번 단정세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33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.